네, 안녕하세요. 뒤에서 온 UMG 어문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그만 타워를 하나 올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멋진 타워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4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타워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안테나 타워를 혹은 샤크룸을 가지길 원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조금 더 운이 좋았고 또 많은 국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옥수수를 삶고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선거위원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데 사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올리자 그래서 10월달까지 10월 30일까지 다 끝내자 이렇게 목표를 하고 10월달에 다 준비를 하고 끝냈는데 막상 11월달이 되고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쳐가지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도 정리를 하지 않고 케이블도 정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좀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 혼자서 타워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저씨도 제가 타워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멘트를 막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하니까 아마 속으로는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질러놓고 중간에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지인들한테 막 물어보고 안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건물 옥상의 구조가 어떤지 누름 시멘트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 시멘트를 어떻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배우고 또 많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 무수축 몰탈이라는 걸 처음으로 섞어봤는데 사실 시멘트라는 걸 저는 처음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걸 섞어서 이제 덜이 부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한다 그러면 그 바스켓에 무수축 몰탈 25kg를 붓고 물 2리터 정도를 붓고 10분 안에 다 섞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25kg가 그렇게 무거운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바스켓 높이는 한 50cm 높인데 25kg 그 몰타를 이렇게 덜이 붓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붓는데 한 반쯤 걸치고 붓지를 못하고 덜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한 몇 분 동안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10분 만에 섞어서 부어야 되니까 아 정말 그 저는 발목이랑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발목도 너무 아프고 아무튼 이제 섞어서 이렇게 부었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발목이 아직 아픕니다. 이제 뭐 앉거나 일어날 때 이 발목이 아직도 아파요. 뭐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엄두가 안 났었던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느라고 케이블을 한 430m 거기는 전원 케이블도 있고 랜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안테나 케이블도 있는데 아무튼 430m니까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거를 한 7다발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났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뭐 국장님께서 저한테 그 쪽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 가까운 데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친구들한테도 사실 저는 SOS를 잘 안 치거든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혼자서 뭔가를 다 해결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걸 좀 잘 못해요. 물론 아쉬운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죄송하지만 언제쯤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케이블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실 조금 보기가 싫어서 다시 또 제가 이걸 좀 안 보이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또 다 철거해서 다시 감아서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때가 이제 좀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워 4m 타워에 안테나가 달려있는데 그게 눕혀져 있다가 이제 도로의 8개를 이용해서 제가 일으키는데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도로래 끝단에 타워에 어디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무게가 조금 달라지는데, 아무도 그때 우리 아저씨가 그 타워를 올리는 데 도와줬거든요. 사실 해외에 골프 치러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이틀 후인가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타워를 세우다가 손목이 이제 쪽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막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골프 투어를 갔는데, 골프는 하나도 못 치고 호텔만 계속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타워를 올리는 거는 사실 누구나 꿈꾸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여쭤봐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여쭤보면 여쭤볼수록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고. 물론 또 이렇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그냥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시멘트는 어떻게 썩는지, 앙카는 어떻게 박아야 되고, 어떤 앙카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한것 같아요. 원래 안테나를 새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작년부터 했으니까, 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도 정리를 하고, 다른 국장님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왜 그런지 또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타워를 올리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한 3부작 혹은 5부작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질문도 받고, 채팅으로 질문도 받고, 또그 리그로 공개 운영을 하면서 또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한번 그런 라이브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막 이래서 1, 2, 3부 한다 그러면 한 3부는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롤 끝!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